현대자동차가 오늘 폭스바겐의 아우디나 도요타의 렉서스와 같은 명차 브랜드를 겨냥해 고급차 브랜드를 새롭게 런칭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의 이름은 제네시스로 정해졌는데요. 현대차는 본격적인 고급차 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2008년 단일 모델로 첫 출시됐던 제네시스가 현대자동차의 고급차를 담당하는 브랜드로 재탄생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은 오늘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제네시스의 런칭을 전격 발표하고 세계 고급차 시장의 높은 벽을 깨겠다고 강한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제네시스의 새로운 역할 하나를 더 제시하고자 합니다. 상품에서 시작한 제네시스는 이제 이 시간부로 별도의 새로운 브랜드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단일 모델명이었던 제네시스를 새로운 브랜드명으로 정한 이유는 세계 5위 자동차 회사로 올라선 현대차의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에쿠스와 제네시스 중 제네시스의 인지도가 더 높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현대차는 또 고급차 시장에서는 후발주자인 만큼 인간을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을 통해 안전성에서 경쟁사들을 압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람 중심의 고급차라서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을 제네시스의 핵심적인 자산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모델인 EQ900의 실루엣도 공개됐습니다.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이 차는 애초 에쿠스 후속 모델로 알려졌던 차량입니다. EQ라는 명칭은 기존 플래그십 모델인 에쿠스를 뜻하는데 그동안 쌓아온 위상을 고려해 국내에서만 사용됩니다. 현대차는 EQ900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제네시스 브랜드로 6개의 차량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모델명은 알파벳 G를 기반으로 차급을 나타내는 숫자와 조합한 차명 체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초대형 세단은 G90, 현재 제네시스로 팔리는 차는 G80으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정체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 차별화는 단계적으로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아우디와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에서 디자인을 담당했던 루크 동코볼케를 전무급으로 영입했습니다. 지난 1967년 창립 이래 48년간 현대라는 단일 브랜드로 성장의 역사를 써온 현대차가 현대와 제네시스라는 복수의 브랜드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